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개콩입니다. 3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해서 우리 1번 앞에까지 일단 배경지식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reading. 읽기는 is like skiing. like 전치사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스키 자체가 명사입니다. 여기서는. 그럼 스키와 같다. 자, when done well. 여기서 어법 주의하시고요. 이거. done은 pp로 써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사실상 it is 생략구조죠. it이 받아주는 것은 it is done이 스키가 되어졌을 때, 자, well 부사예요. 자, 부사가 앞에 나오는 동사인 done. 동사는 아니죠. 여기서 participle이죠. 그렇죠? 현재 과거 분사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스키가 잘 되어졌을 때, 그리고 또 when 또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자, 그리고 done by expert. 전문가에 의해서 되어졌을 때, 자, 보스 1번 2번 썼죠. A and B에서. 자, 하면 읽기와 스키 둘 다 보스가 주어니까 지금 복수로 R로 잡았어요. 자, graceful 우아한. 다음 조화로운. 그리고 조화로운 활동들이다. 그러니까 뭐 전문가들이 하면 우아하기도 우아한. 그리고 조화로운 활동이다. 자, when done by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 when it is 혹은 when they are 다 되겠죠. 여기서는 when done by beginner. 여기서 두 개 다 잡았으니까 when they are 생략구조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they가 받아주는 스키나 읽기가 are done 되어진다면은 by beginner 여기서는 초보자에 의해서 되어지면 또 보스 둘 다죠. 그래서 둘 복수로 잡고 are 썼습니다. 여기 작업 world는 어색한. 자, 그리고 좌절스러운. 자, 그리고 slow 느리다. 그래서 비동사 뒤에 지금 어법상 awkward라는 형용사 1번, 그 다음 frustrating이라는 또 형용사 2번, 마지막 또 형용사인 3번 이렇게 병렬구조 하나 둘 셋 들어갔습니다. 이 중간에 하나 ly 걸어놓고 틀린 거 골라라 낚이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다시 빈칸 들어가서 그러나. 자, as soon as 뭐 이거 해석은 하자마자. 자, 가자마자 이거 하자마자죠. 자, 하자마자인데 he 주어. 자, put ski on. 자, put on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우리 wear의 뜻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어 동사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된 단어에서는 명사가 중간에 들어가죠. 우리 pick me, pick me, pick me up 이렇게. 자, 그러면 he puts ski on, skis on 하자마자. 그러면 그의 발에 신자마자. 자, it is as though는 우리가 as if 가정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마치 뭐뭐의 뜻하다. 자, 마치 he had to 뒤에 동사 원형. 제가 배워야 되는 것 같아. 자, to walk 걷는 것을 all over again 하면은 처음부터 다시라는 뜻이죠. 처음부터 다시.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그러나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 하면은 그러나예요. 자, 그러나라는 말은 역적으로 앞에는 잘해. 이거는 잘하는데 그냥 걷기는 잘하는데 그러나 스키는 못하.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죠. 이 자리에 들어가고 저 뒤에는 그래서 뭘 해야 될까 뭐 이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스키 외에 그냥 걷기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활동을 히를 또 찾아야 돼요. 여기서는 이 히라는 사람이 잘하는 내용 그러나 스키를 시작하자마자 바보돼. 자, 요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learning skiing까지 스키까지네요. 자, 동명사가 또 주어가 됐죠. 단수 취급 is. 스키 배우기는 자 one of the 뒤에 또 최상급 the most 자 embarrassing experiences s 여기 주어야 되겠죠. 자 하면은 보면은 스키는 자 one 하나인데 어떤 하나냐면은 자 가장 embarrassing 당혹스러운 자 상록스러운 우와 당황스러운으로 가겠습니다. 자 당황스러운 경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서 대 생략구조죠.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시 나갔고 자, 그 다음 주어인 다시 others 어른 자, 어른이 can undergo 자, undergo는 우리가 뭐냐면 experience의 뜻으로 경험 할 수 있는 것 중에 경험이다. 여기까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잘한다는 내용이 안 나왔어요. 어른이 he가 자, 그 다음 좀 밑으로 더 내려갔어요. 한 방에 다 가야 되겠다. 자, after all 빈칸 내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자, 자 an adult 찾고 있던 거 나온 거 같죠 지금 아까 he였으니까 자, 한 명의 남자가 has been working 현재 완료 플러스 진행형이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걸어오는 중이다. 자, for 기간에 some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자, 그리고 자, he 이 어른은 knows 3인칭 단수 알아. 여기서도 단수 취급했죠. 우리 1번, 2번. adult 단수, adult 단수. 자, 아는데 또 의문사. 의주동의겠죠. 어디에 그의 다리, 발들이 있는지를. 자, 그리고 그는 또 알아. 또 3인칭 단수. 자, how. 자, 여기서는 how to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쓰였죠. 그러면은 바꿔 쓰면 여기서 how he should put 이렇게 써도 똑같죠. 자, put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까지. 자, 하면 어떻게 하나의 발을 in front of는 앞이죠. 자, the other에서 더가 붙어야 돼요. 나머지란 뜻이죠. 여기서 나머지 여기서는 other이 foot죠. 발 앞에 놓아야 되는지를. 자, in order to 또 나왔죠. So as to 하기 위해서죠. 자, 동사 원형으로 get somewhere 여기서는 get은 reach의 뜻입니다. 자, 도달하기 위해서 어딘가를. 자, 이걸 다 한단 말이에요. 자, 쉽죠. 그냥 걷기는 어떻게 하는지 완벽하게 잘 알아. 하지만 스키 입자마자 바보 됐어. 3번. 자, 그래서 he sleeps 여기서는 헛딛고 미끄러지고 넘어진다. 아, 헛딛고는 안 들어갈 줄 알았어요. 헛딛고 슬라이드가 원래 미끄럼 틀듯이지만 여기서는 미끄러지고 스킵하고 그다음 넘어진다. 자, 그래서 여기서 동사 주의하던 게 he가 다시 3인칭 단수 주어였죠. 그래서 1번 동사의 슬립스 s 그 다음 슬라이즈에도 3인칭 단수 2번 그 다음 또 3번 아 힘들어 그 다음 4번까지 has 3인칭 단수 4번. 자, 그 다음 4번은 맨 마지막에 has trouble ing 썼죠. have trouble ing는 어려움을 가진다 일어나는데 까지 까진다 가진다요. 자, 그리고 또 와 또 나와요. 저 룩스의 5번. 와, 인내심 실험하네요. 일반적으로 자 보이고 그리고 feels 또 하 6번 또 40절까지 자 느껴지는데 like feel like 뒤에 명사 쓴 거죠. fool처럼. 자, fool은 명사 형태예요. 여기서 바보 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병렬 구조 여기서 아 이거 주의해야 되겠다. 자, he sleeps s 한 개만 빠져도 틀리죠. 그다음 slides s, falls s, 또 has s. 자, 그리고 looks 또 s, feels s. 와, 참 지저분하게 썼습니다. 자, 그다음 it is the same. 자, 이거는 똑같다. 마찬가지란 뜻이죠. with 또 명사 형태인 여기서는 writing 들어갔죠. reading 들어갔네요. 자, 읽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뜻은 잘 해석해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란 말은 읽기도 그냥 읽기가 쉽지만 사실상 딴 걸 시작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렵다는 건 그래서 느낌은 여기서는 쉽지 않다. 걷기만큼 스키가 쉽지 않듯이 읽기도 쉽지 않다. 자, probably 또 빈칸 삽입절 아마도. 자, 너는 have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또 진행형으로 썼죠. 읽어왔은 중일 것이다.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to 또한.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왜 ing가 들어갔냐면 have been 생략 구조죠. have been 현재 완료가 들어가고 또 진행형으로 묶은 거예요. 자, have been starting to learn 너는 시작해 온 왔을 것인데 to learn 배우는 것을. 자, all over again to learn all over. 아, 여기서 잘못 썼네요 제가 또. 죄송합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현재 완료로 봤는데 동명사로 시작했네요. And starting to learn all over again 까지를 동명사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작하는데 뭐를 to learn 배우는 것을 전부 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또 would be 아마도 humiliating. 아, 이게 뭐 조롱하다 뜻이지만 여기서는 당혹스러운 일일 것이다. 당혹스러운 일일 것이다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내가 읽기 잘하는데 나보고 다시 배우라고 이거를 읽기를 이렇게 하면 와 지금 나를 알로 보나 이런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해야 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지금. 자, 이래서 본문 한번 다 봤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렇게 스키 배울 때 우리 쉽지 않죠. 오 큰일 날 뻔했죠. 내가 걷기는 잘하는데 스키 타면 이렇게 초보자처럼 아 당혹스럽죠. 자, 이런 게 마찬가지로 스키와 똑같은 게 뭐야? 읽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읽기가 내가 잘할 것 같지만 사실상 제대로 배우려면 이거 쉽지 않다. 그런 느낌의 소재였습니다. 이걸 우리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감사합니다. 스키와 유사하게 읽기의 시작도 쉽지 않다.